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교촌치킨 가능 혹은 불가능. 평균보다 조금 많이 먹는 대식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반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 일반인 범입니다. 범이스베. 대한민국의 조금 마른 체형 여러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려운 등을 마음껏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먹었던 게 비비큐 황금 올리브 아니었습니까? 무참하게 실패했죠. 사실 비비큐 치킨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댓글을 보면서 약간의 용기를 얻었어요. 황금 올리브는 원래 빡세다. 그래서 조금 레벨링을 낮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제가 술에 잔뜩 취해서 술 취한 그 느낌으로 한 마리를 먹었어요. 그게 허니콤보였거든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많이 먹는 먹방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일반인은 정말 이 교촌을 먹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수도 있긴 해요. 이 한 박스 내 뱃속에 못 넣을까? 이 한 박스 내 배에 못 넣을까?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JK in the 교촌! 아, 일단은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 와, 라면을 지금 꺼낼까? 나 조금 거만한 말이긴 한데 라면은 목표치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 라면과 함께 먹었을 때 극강의 강력함을 또 보여주는 성향이 있다라는 게 내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아씨, 망했다. 바닥을 구멍 뚫었네. 이제 또 타이머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시작! 착! 다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전 참고로 허니콤보는 실패했거든. 허니콤보는 양이 많더라고.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좀 맛있는 것만 다 들어가 있네요. 맥주 땡긴다. 이게 윙 고기 다리잖아요. 다리를 제일 좋아하긴 하고요. 다리가 고기가 제일 퍽퍽하지 않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맛있는 거는 날개가 맛있긴 한데 날개는 먹을 게 너무 없어. 그리고 윙 다 맛있는데 공도 좋아하는 하는데 저는 다리삐? 몇 번 해본 결과 큰 것들은 공포감을 가져와요. 배가 부를 때 큰 것부터 해치우겠습니다. 톡 빼면은 가운데 뼈도 쏙 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방에 날개 이런 거는 뭐 넣는 대로 들어가죠. 나 명언 중에 하나가 양념인지 프라이드인지 모르게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사이에 따지면 돼. 아, 좋았어. 나트륨 충전. 오키도키. 교육생들. 교활한. 촌. 촌놈 새끼. 촌수가 뭡니까? 다시 갔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반비 교. 교촌 치킨. 촌. 촌나 맛있겠다. 협력! 슬슬 배불러진다. 슬슬. 아시죠? 여러분들 제 표정만 봐도. 조금 입질이 오네? 저 옆에서 누가 자꾸 이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넣어주면 안 돼요? 경쟁 심리로 그럼 제가. 입 벌리지 마. 입 냄새나. Run! Run away from me, mother. 바른 말. 아, 반비가. 안 돼. 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입니다. 네. 배불러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50%? 교촌은 조그마해서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무한이라는 게 적당히 무한. 한 80% 정도? 제가 지금 얼마나 여유로운지 한번 보여드려요? 몇 조각 나왔어요? 다섯 조각. 왠지 가능도 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억지로 먹으면. 네, 억지로 먹으면 가능해. 근데 이걸 못 먹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쯤에서 배 터질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먹을 때 맛있으면 이러세요? 나도 몰랐는데 방금 느꼈어. 이상해. 식욕이 늘었어 너 헤어지고 나서. 저 진짜 가끔 집에 있을 때도 혼잣말 하거든요? 당뇨 고지혈증 통풍만 나를 기다리네. 나는 진짜 노래가 부르겠다. 배부를 때쯤 되면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저처럼 두 박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는 헛색이지만 지금 제가 한 95% 정도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85%만 배부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아, 그게 나빠야 되는데. 마지막. 솔직히 말해야 돼요. 교촌은 확실히 양이 적다. 치킨이 먹었을 때는 그 포만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기나 양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름이나 튀김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좀 얇고 바삭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살아납니다. 교촌 라켓 런처. 이걸 왜 22분 14초 25분 거기서 라면도 먹을까요? 네. 배가 안 부르지? 이제까지 저희가 진행한 쌉가능 불가능 중에 최초 가장 쌉가능이었어요. 저는 라면보다 이게 더 쉬워. 저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양념인지 후라이인지 그건 못하게 뭐라고. 그분은 조금 되긴 한다. 오, 초콜릿은 와, 되게 깔끔하게 먹네. 응. 아싸! 오케이, 와우. 멋있게 편집해줘야 돼요. 텐데. 자, 오늘은 교촌치킨 한 마리로 쌉파서블 혹은 쌉임파서블을 도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성인 남녀분들도 조금 먹는다 싶으면 충분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제키는 다 먹었어요? 제키는 다 먹으면 내가 빛을 못 보는데? 범은 재웠을 때 이거 그냥 한 마리 반 혹은 두 마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1인 1당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무리하지 마시고 해보시고요. 과식은 항상 금물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과사하세요. 과한 사랑만 받고 사세요. 다양한 음식 메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다음에 만나요. 뿅!댓글에 해명 하나만 할게요. 1.25리터를 왜 같이 먹는데 입대고 먹냐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셨고 저를 되게 좋아해주는 귀여운 구독자도 DM까지 보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콜라가 두 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쪽에 있었고 하나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씩 준 건 줄 알았어요. 하나씩 준 거였어요? 내 거예요. 나 억울해. 저 콜라 좋아합니다. 남으면 내려가서 마셔요.